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4번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항목에 대한 본격적인 작성 방법 안내 이전에 살짝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리고 싶어요. 은행의 경우에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선 일반 직군부터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일반 직군의 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채용이 되게 되면 창구에 앉아서 고객을 만나고 그 고객에게 어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주게 되겠죠. 뭐에 맞추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그리고 IT 직군 역시 고객을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IT 업무 자체가 가령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챗봇을 만든다거나 혹은 오픈 API로 활용한 어떤 것들을 하게 될때그 목적은 IT 직군 역시도 고객의 편의성 향상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 항목을 작성하기 전에 은행원이 하는 일은 일반 직군이든 IT 직군이든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자, 이 간단한 것을 머리에 먼저 염두에 놓은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4번 항목을 보면 농협은행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지역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이제 먼저 농협은행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자, 농업인이 누군가요? 농업인이 바로 농협은행의 가장 주된 고객일 거예요. 은행원은 IT 직군이든 일반 직군이든 무조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번에 쓰셔야 되는 내용은 농협은행의 가장 주된 고객인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또 농협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그게 한편으로는 농협은행의 돈이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네가 고민을 해봤는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드려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글을 서술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 예를 들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 보면 주춤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수도권이나 서울은 뭐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농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해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신문만 봐도 조금만 봐도 알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일반 직군부터 생각해 본다면 그런 지금 부동산 트렌드에서 농협은행의 주된 고객인 농업인과 농협은행 양자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금융인으로서 제시를 한다면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솔루션이 맞냐 틀리냐는 둘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데요. 생각을 대부분 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 생각을 해 드려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2억인데 내년에는 1억일 것 같고요. 내후년에는 5천만 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활용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농가의 어떤 부동산 가격들이 주로 지방이 되겠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야 되는 우리 금융인들이 이제 만약에 지방에 주택연금을 공급해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 가치 하락, 그래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국민 경제의 악순환이나 농업인들의 삶의 질 악화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은 만약에 지금 집이 2억이라면 2억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시금으로 받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상품이고 모든 시중은행에서 대행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주택연금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죽을 때까지 혹은 10년간, 20년간 정해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연금처럼 받게 되는 상품이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집에 살면서 그리고 매달 연금처럼 그 집의 가치를 조금씩 빼먹어 나가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죠? 앞으로 노후 빈곤으로 전락할 그런 우려가 해결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리 그렇게 받아놓으면 이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품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나중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그 지방의 분들이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어떤 지킬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제가 잠깐 약간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주택연금이 어떤 상품인지 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큰 틀은 알려드렸으니까 조금만 봐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문제 제기와 함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적어도 농협은행이 찾고 있는 인재상인 그 농민들에 대한 고민을 해본 인재이고 그러면서도 금융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또 주택연금이라는 솔루션을 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직군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고객인 농업인과 그리고 농협은행 양자에 모두 다 이익이 될수 있는 농협은행은 그 과정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 양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여러분이 제시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의 이해에 들어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IT 직군을 예로 드려볼게요. 그러면 비슷한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IT 분들이 오토 서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토 서비스의 대표 주자, 직방을 예로 들수 있겠죠. 근데 직방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데 아파트 혹은 일반 주택들의 전월세 혹은 매매를 주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주된 자산이 아파트인가요? 아니에요. 토지인 경우가 많죠. 근데 토지 거래 플랫폼은 아직 없죠. 그쵸? 왜냐하면 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IT, 우리나라의 금융을 이끌어 나가실 금융권의 IT 직군 분들이라면 앞으로 토지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비금융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그렇게 갈아탈 수 있는 자산을 리밸런싱 할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시는 게 IT 직군 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실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제가 IT 직군을 예로 들어드렸지만 이 역시 제가 아까 큰 틀에서 이야기 드린 고객, 농업인과 농협은행 양자에게 모두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이죠. 자,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볼게요. IT 분야, 농협은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미래의 농협은행이, 미래의 토지거래 플랫폼 지금 없어요. 미래의 농협은행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한 거죠. 누가요? 제가요. 대신 해드려봤어요. 지금 잠깐 일반 직군과 IT에 대한 예시를 한 가지씩 들어드려봤는데 이것만 있을까요?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련성이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없는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죠. 그게 오픈 API가 됐든 챗봇이 됐든 AI가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그쵸? 일반 직군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저희는 4번을 서술할 때첫 번째 고객. 고객은 누구예요? 농협은행에서는 농업인, 그리고 농협은행 양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방향으로 4번을 서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이야기를 따라오려면 농협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농업인들이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